그러면 좀 지금 아직 에로팀 위주로 지금 아까 예고가 좀 나와서 아직 좀 밝은 모습만 중간중간에 티저 예고편이나 이런 데서 보여준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개상이 오빠를 만나면서 이렇게 에로팀과 같이 섞이는 이런 부분에서 좀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사랑하는 남자랑 헤어지게 되는 그런 장면이 저는 조금 영화상에서 기억이 남고요. 그리고 글쎄 터닝 포인트가 됐던 뭐 작품은 우결이야? 네, 우결도 제 터닝 포인트가 됐던 작품 중에 하나고요. 네, 우결인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결이 제 연기 인생에서 또 갈라지네요. 네, 사랑도 해보고 뭐 결혼도 해보고 이혼도 해보고 네. 네, 많은 거를 표현했던 레드카펫을 하고 있을 때 우결을 찍고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그 장면이 아마 편집이 됐는지 아직 영화상에선 모르는데 진우 씨도 카메오로 잠깐 출연을 하긴 하고, 예. 네. 터닝포인트 되는 작품이 레드카펫이기를 좀 은근 기대했던 감독님의 모습은 저만 알도록 하겠습니다. 네.